다시 이현희 리포터의 네. 새해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연희 씨, 오늘 방송을 위해서 밤을 새셨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왔어요. 12월 31일 저희가 방송 있었잖아요. 네. 방송을 하고 춘천으로 달려가서 제아의 종을 듣고 몇 시간, 아니 아예 안 잤어요. 안 자고 제가 일출까지 보고 왔습니다. 일출을 보고 왔다면은 저도 일출을 아까 보고 네. 왔잖아요. 그러면은 동시간대에 같은 곳을 어쨌든 보고 있었던 어머. 이런 소름! 어머? 그쵸? 그런데 달라요. 너무 달라요. 우리 경윤 씨 쉽게 보셨죠? 저는요 정말 왜요? 특별하게 새 일출을 보고 왔는데 어디서 보내고 왔냐면요. 저보다 힘들었어요? 네. 어머. 춘천시 신부군 마적산 600m 고지에서요. 어두운 밤을 헤쳐서 걸어 올라가서 새 일출을 봤습니다. 그 현장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름다운 소양강 위로 떠오르는 새해 첫 일출. 감동적인 마적산 해맞이 풍경을 소개합니다. 연희 씨가 산에 탔다고요? 새해부터? 네, 맞습니다. 해가 들으면 아직 멀었지만 여기는 벌써 오픈 시간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 시간은요 2019년이 한 5시간 좀 지나지 않은 4시 59분입니다. 저는요 잠을 자지 화장도 않았어요. 못 왜냐면요 이 마적산을 올라가서 새해 일출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피곤하긴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여러분들께 기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야, 제가 가장 부지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더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미 등산로 입구에 모여 계시더라고요. 핫팩에 장갑에 등산 스틱까지 한겨울 야간 산행을 위해 완전 운장하셨습니다. 자, 일출을 보면서 우리의 소원을 빌고 또 이제 우리 새해를 설계하려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이렇게 마적산에 네, 저희 매해마다 마적산에 왔습니다. 아, 그러면 저에게 팁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올라가면 될까요? 아, 올라갈 때요? 네. 무조건 뒷공무니만 따라가면 됩니다. 매년 1월 1일마다 열린다는 마적산 해맞이 행사. 등산로 입구에서 이렇게 신부군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새해 선물을 나눠주셨는데요. 바로 막 쪄서 가져온 말랑하고 따끈따끈한 복덕. 여러분, 복 받아가세요. 아, 이거 진짜 맛있었거든요.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마적산 올라가실 텐데요. 오늘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그 힘드셨나봐요. 춘천 시민, 우리 지역 시민 마음 건강, 몸 건강 그리고 꼭 행복하게 잘 맞이하시고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지요. 우와,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저보다는 우리가 그때까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가 왜 올라가야 할까. 또 좋아하시는 회원님들 산가벌령의 식구들 벌써 하면은 한 며칠, 한 두 달 정도부터는 물을 올리고 하면서 많이 도와주죠.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신부급 번영회와 상가번영회, 동창회 등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마적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신부급의 전통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제 얼굴이 보이시죠? 진짜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이 산길을 제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한 7시 반쯤에 해를 볼 수가 있대요. 제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몇 시예요? 저 지금 감으로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멧돼지가 나오면 어떡하죠? 저 싸워야 하나요? 일단 너무 무섭지만 저 멧돼지가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이미 올라가신 분들이 계세요. 일단 쫓아갈게요. 보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컴컴한 산. 무섭네요. 타 보셨냐고요. 안 타봤으면 말을 마세요. 제 발밖에 안 보고요. 안 보이고요. 저는 이게 남양특집인 줄 알았어.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고. 이게 아이고. 카메라 조명에 의지해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리고 핸드폰 일주일 보기 힘들다. 이거 누가 잡은가 아이템? 이거 그냥 얘기한 건데 또 쓰셨네요. 작가님 같이 갔어요? 네, 같이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올라왔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영하 10도에 땀이 나요. 그렇게 자주 올라다니세요? 아니요, 올해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세요? 어느 정도 남았대요? 아, 지금 남은 게 한 3분의 1 온 것 같은데? 표정이 점점 안 좋아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진짜 화냈어요. 네, 한 3분의 1 정도 남았어요. 이제 여기는 좀 가파르지 않고 네. 앞으로는 조금 가파르고. 네, 전 진짜 못 갈 것 같아요. 아, 네. 좀 천천히 가셔서 한 시간이면 올라가요. 한 시간이요? 예, 예, 예. 말이 한 시간이지. 아직
아직 한참 남았다는데 제가 무슨 힘이 나겠어요. 일출도 일출이지만 제가 살고 가야죠. 진짜 무서웠어요. 해야 빨리 떠라. 이게 또 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전 여기까지인가 봐요. 해 떠야 퇴근하는 방송인이래. 그렇게 열심히 산을 오른 지 2시간째예요. 올라간다! 와! 힘들어! 지금 리프팅은 하는 건가요? 불빛 보여? 아니요. 다 왔대. 못하겠더라고요. 다 왔대. 어, 울어. 첫날부터 울어요? 아, 안 떴어. 투심을 다 잃었어요, 저날. 드디어! 궁시렁 궁시렁 하면서 정상에 도착을 했어요. 야. 네. 넘어진 거 아니야, 삼류구가? 떨어졌어요. 안 늦었어. 한 소리 들으셨네요. 일주를 기다리는 동안 마적산 정상에서는 새해 첫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 끓여서 나눠주시는 따끈한 떡국. 와. 여기가 산 위라서 특히 더 추웠는데요. 떡국 한 그릇 먹으니까 얼었던 몸이 싹 녹더라고요. 다 함께 나눠 먹어 더욱 맛있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죠? 어떻게 이 마적산 정상에서 무려 500인분의 떡국을 준비하셨을까요? 어, 그러게요. 이게 진짜 무거웠을 텐데 말이죠. 아, 제가 30년 동안 떡국을 먹어봤지만 산속에서 먹는 떡국은 처음이에요. 콧물이 진짜 맛있어. 눈물이 날 것 같아. 여기가 마적산 떡국 맛집입니다. 원하시면 알려드릴게요. 가보세요. 진짜 올라오기도 힘든데 네. 이렇게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 집행부의 우리 회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그냥 오늘 또 솔선수범 해가지고 그냥 어저께 그냥 지고 올라오고 그냥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유 또 좋은 날이고 또 좋은 행사니까 다리야 그냥 힘내라 해가지고 그냥 으쌰으쌰지고 올라왔죠. 뭐 예, 그게 답니다. 아. 어제 산속에서 주무셨다면서요? 아, 예예 비박했습니다. 춥진 비박. 않으셨어요? 아, 춥긴 추웠는데 이 열정과 열의가 있으니까 까짓거 뭐 추운 거 없더라고요. 그 조금 예. 벗어주세요. 예, 아유 그냥 벗어 그냥. 그냥 아유 어떠세요? 대박. 진짜 추워요. 자, 우리 신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아유 우리 친구 왔네. 야, 우리 그 역시 문자 보고 왔네. 자, 야. 우리 야 너도 와. 여기서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마적산은 우정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일출 시간이 다가오자 정상에서는 새해 풍년과 안녕함을 기원하는 산신제가 거행이 되는데요.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해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마지산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신부급 주민들은 매 이렇게 산신제를 올리면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들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점점 붉게 물들어오는 동쪽 하늘. 2019년 첫 번째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기해년답게 눈부신 황금빛 일출. 하루도 빠짐없이 늘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오늘은 굉장히 특별해 보입니다. 이 복과 재물을 상징하는 황금색과 대지가 겹친 만큼 올해에는 모든 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소원도요. 다들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올해 어떤 소원 빌릴 거예요? 가족 건강하게 하고 학교에서 잘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 소원 빌 거예요. 평상시 이렇게 느끼던 마음을 새해 이렇게 해를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내 자신을 또 약속하게 된다든가 좀 그런 마음이 돼서 올라왔어요. 춘천 시민 여러분 황금 대지해 큰 복 받으시고요. 2019년 한 해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하는 2019년. 다 함께 모여 딱 따뜻한 떡국을 나누고 더 따뜻한 덕담을 나누었던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추천처럼 맞이한 일출 덕분에 올 한 해는 더욱 멋진 꽃길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영상을 보니까요. 그날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네요. 어두운 곳에서 산행. 굉장히 이게 어려웠지만 뭔가 밝아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뭔가 선물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일단은 우리 이현희 리포터에게 박수 한번 칠게요. 야, 제가
제가 같은 리포터지만 사실 그냥 사는 거 힘든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새해 맞을 네. 산에서 시작을 했다.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일단 이현님부터 진짜 수고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비박하면서 이미 밤에 올라가가지고 떡국도 준비하신 이분들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을 거기서 하신 거잖아요. 저는 사실 올라가면서 저만 야근을 하는 줄 알고 궁시렁궁시렁 되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조용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바로 송구 영신의 밤인 것 같아요. 모두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다면 연희 씨는 2019년 첫 일출을 볼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요. 했었다 이제 퇴근하는 건가 이제 산을 내려가면 되는구나. 한 10% 생각을 했고요. 네. 한 10% 정도는요. 강원 365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강원 365 식구들 정말 건강하고 올해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분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저도 사실은 겨울에는 더 추운 곳에서 여름에는 더 더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두 분 리포터가 올 한 해 건강하시기를 새해 소망으로 빌어보겠습니다.